이보게. 그래, 알아보았는가? 아무래도 자네 말이 사실인 것 같네. 내 다루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천하께서 정말 박중근 나리를 천국에 보내 서양의 의관을 데리고 오신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으리? 천국에서 의관들이 오면 마마께서 소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전에 천국에 다녀온 역관도 그곳에서 다 죽을 지경이 된 장결병 병자가 낫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 어머나, 그게 사실이구나. 정말이구나. 정말, 정말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양놈들이 아니라 외놈들이 오더라도 우리 마마께서 사실 수만 있다면. 자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보세. 우리 마마께서 이리 허망히 가실 리는 없지 않은가. 분명히 기적이 생길 게야, 기적이. 그래, 그렇네. 꼭, 꼭 좋은 일이 생길 걸세. 마마,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우리 마마한테는 어떤 분이네. 암, 절대, 절대 지지 않으실 게야. 난 기적을 믿네. 기적을 믿어. 뭐? 그래서 전하께서 천국으로 박중근을 보내신다고? 예, 마마. 마마, 박중근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하지만 칼로 몸을 째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중신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둘째 치더라도. 만약 그러다가 마마께서 잘못 되시려다면 어쩌려고. 헌안에 듣자하니 서양의 의술이 그리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 하네. 더욱이 우리 의관들이 모두 손을 놓은 마당이니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뻥될 수도 있지 않은가? 강주군 말이 맞습니다.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마마님은, 마마님은 꼭 살려야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마. 소인 쉬지 않고 달려가 저들을 데려올 것이니. 아니, 그러지 마, 대수야. 부탁이야, 가지마. 전하께 내가 말씀드릴 테니. 마마. 부질없는 짓이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난 이미 늦었어, 대수야. 늦었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마. 이러지 마, 대수야. 너도 알고 있잖아. 전하께, 전하께 더 이상 부질없는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 마마. 모르겠니? 힘겨우실 거야. 그렇게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 전하께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전하께. 포기라뇨?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마마? 대수야. 전하께 마마가 어떤 분인지 잊으셨습니까? 전하께서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지 정말 모르시옵니까? 마마를 살리실 거란 일념으로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하를 버티시게 한다는 걸요. 그것마저 잃게 된다면 한순간도 숨쉬는 것조차 힘드실 거라는 걸요. 근데 어찌 마마께서 스스로를 포기한다 하십니까? 어찌 마마께서 그것을 부질없는 짓이라 하십니까? 대수야. 소인,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하루도 한 시각도 쉬지 않고 달려가 반드시 마마를 치유할 의관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 버텨 주십시오, 마마. 시간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달 금문까지는 돌아와야 할 것이다. 부탁한다, 대수야. 마마를 살리실 거란 일념으로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하를 버티시게 한다는 걸요. 그것마저 잃게 된다면 한순간도 숨조차 쉬기 힘들다는 걸요.
그런데 어찌 마마께서 스스로를 포기한다 하십니까? 어찌 마마께서 그것을 부질없는 짓이라 하십니까? 나으리, 벌써 이틀을 쉬지 않고 달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셔야. 지체할 시각이 없다. 난 먼저 의주로 갈 테니 그곳 역참에서 보자. 알겠느냐? 예, 나으리. 자!